오늘은 곳곳으로 눈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스키장 이용하셔야겠습니다. 눈과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. 이후에는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. 또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질도 탁하겠습니다. 사고와 부상을 예방하는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안전장비와 점검은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. 장비의 착용은 골절이나 염좌 등의 부상을 예방시킬 수 있으니까요.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음주 상태로 스키 타지 않기. 음주 상태에서의 스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위험을 주는 행동입니다. 세 번째,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요. 관절의 유연성이 저하되면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분 이상의 준비 운동과 관절의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. 이와 같이 방심하지 말고 안전하게 스키를 이용해 주세요. 낮 동안에는 큰 추위는 없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영하 5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고요. 특히 강원 산지는 영하 10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.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. 보온에 신경 쓰시면서 스키장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스키장 날씨였습니다.